10월 양띠에게 성공과 재물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이번 달에는 금전운이 활짝 열리고 성공의 가을, 운세가 빛이 날 겁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10월을 맞이하면 새로운 기회와 성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양띠 운세를 나이별로 준비해보았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풍성한 가을의 결실처럼 많은 복이 가득한 10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1991년 신미생 양띠는 성공의 가을을 맞게 됩니다. 직장에서 중대한 업무를 맡을 수 있을 텐데요. 평소처럼 하던 대로만 하시면 큰 성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상사와 동료들 사이에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으니 하반기에 있을 연봉 협상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또한 그것을 계기로 많은 사람이 나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친절하실 필요는 없고요. 때로는 거절도 하시면서 시간과 감정 관리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나의 능력과 매력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박람회나 사업 설명회, 미팅처럼 많은 사람을 만날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로운 고객과 파트너가 줄줄이 쏟아지니 그것이 곧 제복입니다. 사람들이 꼬이는 만큼 기회의 문도 활짝 열릴 겁니다. 애정운은 이번 달에 특히 빛나는 부분입니다. 자석처럼 이성을 끌어당길 수 있는데요. 만약 싱글이라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소개팅이든 선이든 망설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아가 보시면 좋겠네요. 이어서 1979년 김희생 양띠는 결과가 재물과 직결됩니다. 사업이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직장인분들도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 차일피일 미뤄지지 않고 즉시 내 통장에 돈이 꽂힐 겁니다. 승진이나 인센티브를 기대하셔도 좋으니 평소보다 의욕적으로 업무를 따내시고요. 내 이름으로 보고될 수 있는 일은 무조건 참여하시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특히 10월에 협업, 협동운이 좋으니 주변 동료들과 소통에 더욱 신경을 쓰시면 수월하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김희생은 10월에 식상이 있습니다. 식상이란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힘, 즉 돈을 버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나에게 돈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니 의지만 있다면 부족하지 않게 금전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판매나 서비스 관련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은 수익이 크게 증가하겠네요. 내가 만든 음식이나 제품, 서비스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확장보다는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메뉴의 가짓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메뉴의 맛을 향상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료값이 빠지니까요. 몇 번 시행착오는 겪게 되지만은 초반에는 투자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나 절대로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운은 약간의 막막함이 예상이 됩니다. 가족 간의 소소한 불화나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집안의 대소사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대화와 타협이 중요합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며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이어서 1967년 정미생 양띠는 나뭇잎의 색깔이 바뀌듯 약간의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작게는 새로운 프로젝트나 업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 조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보시면 크게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동료와의 의사소통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갈등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니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조화로운 리더십을
발휘하셔야 하겠네요. 크게는 기가 쫑긋하는 제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사업적인 제안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 투자 기회나 동업 제안이 들어올 수 있으니 흥분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십시오. 사탕발림도 많고 터무니없는 말도 많습니다. 모든 제안의 실체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너무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결정을 내리십시오. 재물운에서는 기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소득이 증가하지만 자칫하면 불필요한 지출도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에 말씀드린 사탕발림에 넘어가 목돈을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목돈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10월에는 작은 돈도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십시오. 가정에서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경사가 생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학위를 따거나 새로운 직업을 갖거나 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학업, 직업에 관련된 일일 것 같네요. 이러한 소식은 가족 모두에게 축하할 일이며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어서 1955년 을미생 양띠는 마치 갈대처럼 마음이 흩날릴 수 있습니다. 재물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숨을 유지할 재물이 있다면 그 이상은 바라지 말라. 왜냐하면 내 분수에 넘치는 재물이 들어오면 재앙으로 변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해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10월에는 특히 불법이나 편법을 통한 재물은 멀리하셔야 합니다. 아니 절대 멀리하셔야 됩니다. 카드깡, 이름 빌려주기, 다단계, 이상하게 돈을 많이 준다는 아르바이트나 코인, 채굴 등 노력 없이 재물을 취할 수 있는 요행을 바라면 나와 가까운 사람부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빠른 수익보다는 땀을 흘려서 얻을 수 있는 금전에만 관심을 가지십시오. 건강운은 환절기, 알레르기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기, 코로나에 유의하시고 기관지 건강에 신경을 쓰시면 좋겠네요. 을미생은 장이 약한 분이 많으니 자칫 장 건강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1943년 개미생 양띠의 10월 운세는 재물운이 안정적입니다. 현재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십시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며 감기나 알레르기 혹은 천식과 같은 것들을 조심하시고 소화기 건강 쪽도 잘 챙기십시오. 또 가족과의 소통이 중요하고요. 작은 갈등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십시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갑진년 10월 양띠 운세 어땠나요? 여러분의 10월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고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영상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 댓글창에 10월에 이루고 싶은 소원이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댓글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